중년 이후에 재물운이 상승하여 운이 트이는 사람의 관상 다섯 가지. 이런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합니다. 중년 이후에 재물운 자식복까지 터질 주인공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에 재물운 자식복 터지는 운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초년운이 부족하다. 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딱 10만큼의 운을 받고 살아가거든요. 누구는 초년에 10을 다 써버리고 누구는 고생고생하다가 말년에 10을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년에 찾아오면 이것이 운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게 초년은 부모의 운을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다복한 줄도 모르고 스르르 끝나버린 겁니다. 반면에 나이를 먹을수록 운이 좋은 사람은요, 젊은 시절에는 인생이 고달팠던 분이 많습니다. 인생 후반기는 스스로 만든 것이기에 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데요. 힘들게 얻은 부와 명예이니 죽는 날까지 잘 지킬 줄도 아십니다. 인생이란 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서 남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게 됩니다. 초년에 힘들었다면 앞으로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고생한 만큼 복을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내일을 기대해 보십시오. 두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말투부터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공기 좋은 산에 가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될 거야. 한번 말할 때 좋은 기운을 마시고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정말 운이 따라붙습니다. 문제는 매일매일 작은 운이 모여서 덩치를 기울여오면 시간이 꽤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로 모은 행운은 초년보다 40대, 50대 이후에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역시 안 되네, 나 또 망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면요, 일단 인복부터 뚝 떨어집니다. 부정적인 인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 주변의 사람이 남아나질 않는 거지요. 이해로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맛있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뭘 이런 걸 먹으려고 여기까지 오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곁에 누가 있겠습니까? 고맙다고 자주 말하시고요. 예쁜 말, 듣기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면요, 인복이 따르고 운이 트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미간은 팽팽, 입꼬리는 상승.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면 자연히 미소가 지어집니다. 웃고 다니면 미간에 있던 주름도 펴지고 입가가 편안한데요. 이것은 관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관상학적으로 미간에 주름이 있으면요, 제 발로 복을 차버리는 팔자로 살게 됩니다. 딱 봐도 심술구조 보이는 인상이 되거든요. 재물운은 고사하고 온갖 사건 사고를 불러일으키지요. 또 입꼬리가 아래로 쭉 쳐져 있으면요, 복이 없고 우울한 인상으로 어렵게 모은 돈을 바닥에 버리면서 살 팔자가 됩니다. 반면에 입꼬리가 이마를 향할 정도로 올라가 있으면요, 보는 사람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니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바치고 있으니 저축을 두둑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든 흉한 일을 겪든 항상 웃고 다녀야 하는 이유지요. 네 번째, 허리가 반듯하고 걸음걸이가 단정하다. 이 나이가 여든이 넘었는데 혼자 산책도 다 잘 하시고요. 목소리도 큰 분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죽으려면 아직 멀었다. 그런데 허리와 걸음걸이가
반듯한 것은요, 꼭 건강 장수와 관계된 것은 아니고 이것도 관상과 연관이 됩니다. 관상은 얼굴만 보는 줄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상이란 목소리와 걸음걸이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자세는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거나 벽에 자꾸 기대는 사람, 이런 분들 중에 말년운이 다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약하거든요. 반대로 항상 허리를 세우고 똑바로 앉아있는 사람은요, 좋은 기운은 정갈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달라붙습니다. 또 다리를 털면 복이 나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정신사납게 구는 사람은 말년에 돈 문제로 고생을 한다고 봅니다. 한 가지 일을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니까요. 모름지기 허리는 운의 중심입니다. 등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을 하시면요, 자세가 달라지고 관상도 달라지고 또한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폭들 어떻게 걷는지 아시지요? 어깨가 먼저 나가면서 팔을 크게 흔드는 사람, 평생 적이 많아 노년이 불행하고요. 발이 먼저 나가지 않고 머리나 어깨가 먼저 나가는 사람, 급해 보이고 옹졸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자신감이 없어서 말년까지 큰 돈을 만져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자식 운이 좋다. 자식들이 잘 살아서 부모도 덩달아 말년 운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성공했으니까 용돈 씀씀이도 클 것 아닙니까? 자식 덕을 보는 경우가 바로 그렇지요. 혹시 거울이 있다면 잠깐 길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키가 크고 안쪽에 점이 있으면 자식운이 좋은 관상인데요. 점이 클수록 자식이 크게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반대가 더 흔합니다. 내 말년운이 좋아서 자식에게도 행운이 따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내가 노후에 건물을 하나 마련했다라고 칩시다. 자식한테는 유산이 되겠지요. 또 건물은 아니더라도 내가 노후를 대비를 잘 해놔서 병원비가 걱정이 없다고 칩시다. 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니 그것 또한 자식에게 큰 짐을 덜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안 아픈 게 자식에게는 큰 복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